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서울의 봄과 관련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 서울의 봄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증권가에선 서울의 봄 수혜주로 콘텐트리 중앙과 덱스터가 꼽힙니다. 우선 콘텐트리 중앙은 아까 앞서서도 영화의 메인 투자사라고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의 종속기업인 메가박스 중앙이 플러스 M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영화 투자와 배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메가박스 중앙의 주식 94%를 갖고 있거든요. 영화의 흥행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 흥행으로 연결된 이유입니다. 네. 주가를 보면요. 지난 13일 콘텐츠리 중앙 주가는 15,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화 개봉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1일 종가 13,950원 대비 7.5% 올랐습니다. 기간을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최근 한 달간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는 17% 상승했거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 상승률은 매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 흥행을 기대하면서 콘텐츠리 중앙이 계속 올랐네요. 네. 17%면 괜찮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또 서울의 봄 흥행에 따라 관련주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혜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울의 봄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도 알고 있으며 영화 비수기에 개봉했음에도 흥행을 하는 이유는 영화 제작에 걸리는 시간이 15개월으로 비교적 신작이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좀 단점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주제였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무거운 주제 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은 영화 관람객들이 좀 기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부식시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일 기준 증권가의 콘텐츠리 중앙 목표 주가 평균치는 19,692원입니다. 현재 주가와는 괴리율이 있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서울의 봄 흥행과 더불어 실적 회복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최근에 콘텐츠리 중앙의 목표가를 2만 500원으로 기존 대비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이화정 연구원은 미국 배우조합 파업까지 종료되며 콘텐츠리 중앙 연간 영업에 대한 최대 방해 요인이 드디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서울의 봄이 입소문 덕택에 흥행의 장기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하나증권 또한 콘텐츠리 중앙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서울의 봄과 4분기 중 개봉 예정인 노량 죽음의 바다로 전반적인 극장 수요 증가를 기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목표가 상향과 추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콘텐츠리 중앙 말고 덱스터도 있다고요? 네, 덱스터는 영화 서울의 봄 디지털 색 보정 및 음향 작업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그 시대 느낌을 재현하면서 작품의 디테일을 높이는 회사죠. 네, 코스타 상장사인 덱스터 주가는 지난 13일 8,360원에 마감했습니다. 덱스터 주가는 영화가 개봉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뒤늦게 영화 흥행의 수혜를 반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5.6% 올랐거든요. 최근 뭐 콘텐츠리 중앙하고 비슷하게 올랐네요. 콘텐츠리 중앙이 17, 그다음에 덱스터가 15.6. 네, 근데 덱스터는 이달 12월 들어서 더 급격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예. 또 최근 공개된 수출 실적과 호전된 3분기 실적도 덱스터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입니다. 특히 수출 부문의 성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덱스터는 최근 1년간 해외에서만 3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이 성과로 덱스터는 지난 5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덱스터의 3분기 이후 매출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주가를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3분기 이후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덱스터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아까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게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콘텐츠리 중앙의 주의할 점은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는 영화 개봉 초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12월 1일 주가 17,8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 2,500원 정도가 빠진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해보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